우리 사격 갈때 사격장에 갔는데 이 중대장 우리 중대장은 100년도 들어가고 있었고 그때 어쩌다가 모든 사로에 간부가 다 붙어라 이렇게 막 나올 때였어요.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같이 선탑을 해서 사부대 오토 트럭 타고 가는데 무당탕 타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뒤를 봤는데 도로 있고 비포장 도로 있고 옆에 숲이잖아. 주라기 뭔가 보듯이 막 늘리는 거라. 차가 그대로 뒤집힌 거지. 이게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거잖아.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돌이 우둑스러우니까 그때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갔나 봐. 뭐착 튕기면서 가로로 다 넘어졌나 봐. 이렇게 차가 나중에 대대장도 오는데 막 욕을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난게뭐 총싸 그때 공병에 우리 대대장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레카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어떻게 죽수려고 이래 끝냈다 이래 알고 있지. 진지에서 탄 터진 거 그거가 진짜 제일 큰 이슈 아니야? 진지 교대 하잖아. 이 발칸 20mm 탄 있잖아.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하려면 아! 쫙 깔아놓고 시작하지 하셨나? 분리를 해놔.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상한들이 하는데 탄을 땡겼을 때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분리를 해놓는단 말이야. 분리해놓고 그 있다가 이거를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빵 터진 거야.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가운데가 하나씩 풀려 있어요. 그러니까 100발씩 묶어놓다 보니까 차에 실으려면은 이걸 연결을 해요. 근데 그걸 치는데 어떻게 공이를 친 거예요. 실제로. 뒷땅을. 네, 뒷땅을 친 거예요. 내가 들은 이야기는 또 그게 아니거든. 옮기면서 딱 밀다가 탕 쳐지면서 한거 아니냐. 봐봐. 일단 발칸 장비를 생각을 해봐. 탄을 쏘잖아. 비행기에 맞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서 터져. 이 파편에 이 비행기들이 맞아서 추락을 하는 거야. 원리가 하나의 그 탄자 20mm 탄이 수류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치고 시간이 지난 거야. 가서 바로 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거 어떻게 뭐 망치로 때렸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가 이렇게 터진 거야. 거기서 전쟁처럼 막 파편이 막 아무도 터지고. 없는 데서 된 거네. 그렇지. 근데 거기에 이제 근무 쓰고 있는 애들은 이 파편이 터지니까 막 그렇게 날려도 그게? 그 정도였어. 다음 교대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그 파편 자국이라고 보여줬었어. 아 그래요? 사람이 안 다쳤으니 근데 그렇지. 솔직히 그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3중대가 진지 투입했을 때 내가 쏘이였어 그 당시에. 근데 새벽에 세 군데 다 침투한 거야. 나도 진지장이잖아 거기서. 근데 대대장이 난리가 난 거야. 야, 씨, 이 새끼들, 뭐, 경계 안 쓰고, 뭐, 침투를 당했니, 막. 밤에. 뭔 소리야. 내가 근무였거든.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하고 딱 끊었는데, 그 항작사, 거기서 전화가 온 거야, 초소에서. 뭐, 누구 순찰 들어가셨습니다. 전화가 왔어. 바로 방탄 쓰고, 장비 다 챙기고, 애들 다 깨우고, 하고 있는데, 딱 들어온 거야. 뭐야, 너. 올줄 알고 있었어? 예, 알고 있었습니다. 딱 준비된 브리핑 막다 했더니 여기는 뭐 깔끔하네 하고 뭐몇 마디 하고 갔어. 근데 대대장이 또 전화가 온 거야. 이 새끼들 뭐다 뒤져버렸다고 막 저희는 안 뚫렸습니다. 그래 알겠어 하고 딱 끊고. 그리고 누구였냐? 거긴 뚫린 거지. 야, 난리가 났어. 뚫리면 솔직히 뚫린 게 아니라 항작사 아 그렇지 거잖아요. 그렇지 항작사를 뚫고 온 거라서 이건 문제가 커진다. 밥을 너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내 차를 타고 내려가서 먹었어야 돼. 구형 박사고 저희 때 실형 박사였어요. 식당이 있는데 밥을 항작사에서 갖다 줬어요. 근데 제가 진짜 신세계를 느낀 게저 마지막에 갔거든요. 내 몸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어. 진지 중에 차가 뭐라 말이야. 차가 부식차가 이틀 없이 나가잖아. 마트를 싹 들렀다 오는 거지. 형도 일탈 많이 했어. 아니 저희도 밖에 나가고 놀다 오고 막 그랬죠. 아 그거는 좀안 하셨어요? 나갔다고? 네, 안 우리는 안 나갔어. 우스킨 진짜 음식을 좀 몰래 먹는다는 거랑 밖에 나가는 거랑 좀 다른 거 그렇지 있잖아. 밖에 나가 더 나가기 쉽던데요? 나가기 쉽지만 나는 한 번도 안 나갔다. 그래요? 나가서 뭐 했어? 그렇게 대단한 걸 하진 않았는데 막 맥도날드에서 먹고 택시 타고 갔다. 진짜 미쳤다 아니 진지에 진지장이 없으면 수영은 어떻게 해? 야간에요. 낮에 말고 아니 어쨌거나 밤에는 상황 안 터져? 터지면 와야죠. 아니 대단한 새끼네 이거 진짜. 와. 뭐 맨날 그런 건 자주 그랬구나. 나는 진지에서 브리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도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와, 나 졸라 많이 봤는데. 진짜. 항작사잖아. 우리 7군단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항작사 사람들이 올라와. 항작사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브리핑이 막히면 우리 부대까지 통보가 갈까? 안 가. 얘는 방공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애들이야. 아, 네 말이 다네.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어? 내가 몰라 씹으려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.
이 작전 준비에 대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 가지고 터치를 해.